손녀와 단둘이 남은 시어머니는 점심 먹고 마을회관에 놀러 왔어요. 많이 컸네. 부침성 좋은 성격에 할머니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합니다. 아유, 은하 씨도 남의 대신에 아연이 공부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 아유. 출장 같은 남편이 바쁜 아내 대신 딸 데리러 왔어요. 오늘 끝냈냐? 도배일 하는 아들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돈을 더 벌려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여기 와서 어른들하고만 놀아야 하고. 할머니들하고는 뭐 배운 거 있간데 얘기도 했더라면 배운 적이 없어. 천안으로 출장 갔다가 닷새 만에 돌아온 남편입니다. 이 마크는 뭘까요? 독수리도 있고. 아이고 알겠다. 피곤할 텐데도 아연이 공부도 봐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네요. 아니 근데 은하 씨는 같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구직 사이트잖아요. 아니 또 일하려고? 뭐예요? 아, 그 러시아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자리 한번 알아보고 있네요. 아빠, 아빠 아니 안 하고 뭐해? 응? 아니 엄마하고 지금 아빠 이야기하고 있잖아. 알았다. 엄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일을 또 찾고 있잖아. 우리 아이는 이뻐해 줄 시간도 없이 맨날 일만 하겠다고 그런다, 니 엄마는. 오, 지금 웃음이 나온가? 울어야 되나? 남편도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아빠, 오랜만인데, 엄마 안아줘야지! 엄마 안아줘야 돼? 어! 아휴, 딸 때문에 금세 화해해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돈 벌려고 그래? 2년 전에 우리 진짜 아빠 그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무릎 수술을 제가 해드렸어요. 저도 이제 자식인데 저희 진짜 부모님들이 아프시거나 뭐 무슨 일이 생길 때 일단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막 집에만 있어가지고 시댁한테 이제 손 벌리면 안 되잖아요. 삼남매 중에 맏이자 큰며느리인 은하 씨는 양가 부모님 부양 잘하려고 더 돈을 모으는 거래요. 자, 일요일 아침부터 논으로 나온 최여사입니다. 그동안 밀렸던 작업하느라고 아주 바쁘세요. 바빠서 정신없는데 뉘어. 여보세요? 아이 데리고 왔어? 아빠는? 아니 아빠는? 아이고 이제 좀 일을 하려나 했더니 일요일인데도 며느리가 출근을 한다네요 또. 애기 들고 왔어? 예, 애기 들고 왔어요 엄마. 아이고 오늘날이고 애기하고 놀게. 엄마 어쩔 수 없어요. 아빠가 오늘 일이 생겨가지고 갔잖아요. 아들도 주말 휴일 없이 아이고, 일하다 보니까 손녀가 더 안쓰럽죠. 엄마 이래라 가. 이렇게 또 덩그러니 둘만 남았네. 매번 시어머니한테 손녀 맡기고 가는 은하 씨 마음도 편치는 않겠지만 미안하죠. 항상 미안하죠. 아이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자야 되는데 뭐 더 놀아줘야 되는데. 아연이도 아쉬운지 엄마 간 쪽을 계속 쳐다봐요. 이거 뭐예요? 백일홍. 백일홍이 뭐예요? 백일홍이지. 백일홍이 백일홍이라고 하지. 또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와! 이것도 백일홍? 그럼. 이 백일홍이 세 번 꽃을 피면 쌀밥 나온대. 나라기 이거. 제가. 그래갖고 쌀밥 먹어. 며느리한테 화났던 게 또 아연이 보니까 눈 녹듯이 풀립니다. 남들 쉬는 일요일에 사실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대출금 아연히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 더 힘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은하씨. 퇴근길에 부동산을 찾았어요. 집 살 때 인연이 돼서 재테크 상담하러 자주 오거든요. 은하씨가 이번에 몽골에서 아파트를 이제 월세로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이쪽에 잘 됐나 싶어가지고. 월세는 천에 40만 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출금 빨리 갚고 집 하나 더 사보려고 요즘 돈 모으고 있대요. 부동산 시세나 이런 동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왔다 갔다 차도 한 잔씩 하시고 그런 적이 많이 있으세요 지금. 아이고 시간이 꽤 지체가 됐네. 또 왔어요. 아이고 돌아오십니다. 최 여사님은 표정이 안 좋아요. 조밀주고제. 에? 조밀주고제 그래요. 미안해요. 그렇게 버려서 뭐하냐 다. 집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집. 아, 집은 살고 있는 집도 용자도 있고 근데 뭔 집을 또 알아보고 있어? 그거를 이제 월세로 두자 집으로 하는 거예요. 두자, 두자. 애기 키워놓고 하여튼 그 연구를 해야 돼. 이 상황에서는 바로 이제 그만 뜬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안 집니다, 며느리. 네 마음대로 해라. 어디서 산다는데 돈 모아갖고 산단디. 며느리도 자꾸만 일 그만두라는 어머니한테 서운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갈게요, 엄마. 두 사람의 의견 차이 언제쯤 좁혀질까요? 조금 서운하죠. 아니 뭐 일하고 있는데 잘했다 아니면 고생 많다 그런 격려해 주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요. 맞아. 계획 짜가지고 제가 사는 건데 엄마도 사는 건데 같이 오신도신 이야기 얘기도 하고 뭣도 갖추고 그렇고 살고 싶은데 아이 참 우리 식구인데 식구 식구고 큰 며느리고 그러면 같이 해야 한디 같이 그러고 참석을 못해요 통 참석을 못하고 뭐 다음에 볼 때는 또 스먹스먹 하지. 조용한 월요일 아침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일 안 갔네? 예 오늘 안 가요. 휴가를 냈대요.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들을 모양이에요. 최 여사님 아주 좋으셔? 그렇게? 더워서. 네. 이렇게 더운 날은 심상해. 옛날에 그 아빠가 간암 수술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재발됐대. 어젯밤에 친정 엄마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대요.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속상한 거죠. 아유, 미니, 아무 소금 받으니, 이제 해야 된다, 이제 되겠지. 요, 그래. 한글로 해야지. 아빠 나한테 로스리미션 받으니, 몽골 할아버지가 돌아가? 안 돼. 그거 하필 하필이야. 갑작스러운 소식에 은하 씨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 얼굴도 보고 나랑 같이 가서. 네. 갑자기 몽골로 가게 된 고부, 친정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3년째 호텔 청소일하는 며느리. 청소한다는 것은 좀 내 마음은 안 좋아요. 돈 버느라고 손녀한테 신경을 썼으니까 속상합니다. 아이들을 더 좋은 교육시키고 뭐 돈 많으면 할 일이 많잖아요. 일요일, 토요일만 시간 내서 애교 같이 있으면 그거 아니었겠어. 집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집. 아, 집은 살고 있는 집도 용자도 있고 근데 뭔 집을 또 알아보고 있어. 몽골 할아버지가 돌아가? 안 돼. 한번 찾아보게. 갑자기 친정아버지의 간암 재발 소식을 듣고 몽골로 가게 되는데 모처럼 며느리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행복한 눈물이야. 응? 행복한 눈물. 오빠도
검사를 받게 된 친정 아버지. 검사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나요? 4시간 만에 도착한 몽골. 여기 지금 가을 날씨네요. 엄마 안 추우세요? 난 안 추워. 엄마요. 난 안 추워. 추운 것보다 사돈 걱정이 앞서요. 은하 씨도요. 3년 만에 친정을 찾았지만은 걱정된 마음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공항에서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아파트 집이요? 여기요? 네. 9층? 네. 여기서 9층. 친정이 울란바토르 시내 고층 아파트군요. 한국에 수술하러 왔을 때 사돈을 보고 2년 만이라 더 반갑습니다. 자, 사일지. 자, 몽골 주식인 만두며 사돈 드시라고 김치찌개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안 사돈이 직접 담근 김치래요. 맛있죠? 맛있죠? 어떤 김치? 고맙습니다. 근데 사돈 걱정에 영 음식이 안 넘어가요. 간은 조금만 남아도 괜찮단디. 맛있지? 지금은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은하 씨 마음이 무겁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엄숙하네요. 분위기를 바꾸려고 은하 씨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닮았죠? 진짜 닮았죠? 특히 아버지의 큰딸 사랑이 각별했대요. 어느 날 있었다. 들으셨으면 서른 났으면 그 가슴을 다녀오시죠. 우리 집 모른데 그렇게 다정한 아빠가 아프시니 며느리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날 아빠 아버님도 아무도 돌아가셨거든요. 뭐 제가 자리 들이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 고생 안 시키려고 노력했지. 특별히 아빠한테 막 이렇게 해준 거. 마음이 아프지요. 이제 60, 이제 60이다 근데 재발했다고만 참 마음 많이 아파요. 담담한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은하 씨는 아빠 몸부터 챙깁니다. 보일 수 없고. 아, 다녀 우리 집 소리 때문에 아무 소금에 미스터리스. 2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면서 간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셨대요. 할아버지 많이 아파? 지금 괜찮아. 근데 여기는? 여기는 조금 아파. 며느리 마음이 더 아파요. 큰아들처럼 집안들을 살피고 본 것 같아요. 통증 없었어요? 이로? 그 어떻게? 통증 없어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어떤 짓을 할때 쓰다 거기 어떻게 느껴졌다? 통증이 아빠는 딸과 사돈이 걱정을 할까봐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이모야. 최 여사는 혼자서 견뎌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